10장 26절부터 48절까지 그냥 끝까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43절까지입니다. 48절까지 우리 42절과 43절 말씀만 먼저 같이 읽을게요. 42절과 43절만 같이 읽고 나머지는 설교 때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찬탄 자로 전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여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여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해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직까지도 베드로가 아직 고넬료와 함께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드디어 만났잖아요. 만났고 오늘 만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왜 나를 부르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본격적인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게 벌써 3주째인 것 같아요. 10장이 원래 더 길어질 수 있는데 그냥 오늘 제가 확 묶었어요. 마지막까지 거의. 그러니까 다음 주 한 번 더 해야 되나? 좀 남아갖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를 만났어요. 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더불어 말하면 베드로가 여러 사람이 많은 곳을 가서 보고 이르되 이제는 너희 많이와 의지하며 가까이 한 곳이 이루어진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예지시어서 아무도 속되다하고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분을 사용하지 않냐고 하노라. 눈이 눈으로 나를 기르느냐.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제 단어가 뭐냐면 문장이 29절 맨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베드로가 아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야 될 짐승들을 막 내려보내더라. 그래서 내가 왜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하면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먹어라. 그래서 먹었는데 너희 종들이 내 집에 그때 왔기 때문에 아 이것인가 보다 싶어서 내가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작 오긴 왔는데 베드로가 진짜 왜 왔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 왜냐면 29절 말씀 보니까 그렇잖아요. 야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또 묻는 거예요. 저는 기가 막히게 웃겼어요. 왜냐하면 지금 먼 거리로 온 거잖아. 그리고 이방인을 만나러 온 거잖아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큰 결심한 거거든요. 그럼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지 만나러 와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왜 왔는지 몰라. 지금 오기는 왔는데 고넬료가 나를 왜 불렀는지 몰라. 모르는 상태로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셔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가라 그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따라가라. 그래서 온 거지 나는 진짜 왜 왔는지 몰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런데 그 고넬료의 대답은 더 명제하죠. 보세요. 30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갈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의지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구하였네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유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신이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께 일어나니라. 그러면 베드로가 물었잖아요. 지금 자기 일을 쭉 얘기했잖아. 내가 지금 기도 중에 환상을 받고 이래서 내가 왔는데 나 왜 불렀느냐 물었으면 아 이래서 불렀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고넬료의 대답은 되게 웃긴 거예요. 보세요. 고넬료도 간증을 해 갑자기 대답하지 않고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기도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고넬료야 하시기로 네 했더니 욕바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데리고 와라. 그래서 내가 사람을 몰래 데리고 온 것이다. 이 끝이야. 왜 데리고 왔는지 몰라. 자기도 베드로도 몰라. 고넬료도 몰라.
그냥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거기까지만 한 거야. 너는 가라 했으니까 베드로 온 거고 고넬료를 그 사람 불러라 이거 부른 거고. 근데 하나님이 왜 불렀고 왜 내려갔는지 몰라. 둘다 저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어요. 무엇이냐? 이게 진짜 순종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순종이 뭔지 아세요? 진짜 몰라.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왜 가는지도 몰라. 왜 하나님이 그러는지도 몰라.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순종한다 순종한다 제가 강조하는 게 순종이잖아요. 순종하자 순종하자 말하는데 우리는 순종한다고 하지만 늘 고민하는 게 그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왜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망했죠? 왜 실패했죠? 왜 안 풀리죠? 왜 막히죠?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죠? 여러분 진짜 순종은 왜라고 던지는 게 아니야. 진짜 순종은 뭐냐? 가라고 했으니까 가면 만족하는 거야. 거기서 갔는데 함정이 있어 그래도 거기서 만족해야 되는 거야. 갔는데 넘어졌어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왜라고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어요. 그 결과를 알면 순종하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가라 이게 끝이에요. 왜 가라? 가면 누구를 만날 것이다? 어떤 일을 벌어질 것이다? 아무 말도 안 해 하나님은. 그냥 가라 뜻이야. 우리가 해야 되는 뭐냐? 가면 무슨 일이 있는데요? 묻는 것이 아니라 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진짜 순종인 줄 믿습니다. 네. 아브라함 보세요. 야 너의 집 떠나라. 다 벌어라. 적과 꿀이 흐르는 동안 가라. 거기 가면은 내가 놀라운 일을 벌이나.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어떤 일을 벌이실지 누구를 만나게 될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땅이 뭐 물이 흐르는지 풀이 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그냥 가는 거야. 가라니까. 이게 놀라운 순종이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출애굽을 시키면 바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 민족이 행복하게 살겠구나 하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야 드디어 너의 해방이다 난리 났다 행복하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맬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했는 줄 알아요? 모세야 출애굽을 시켜라 그러면 40년 동안 내가 뺑뺑이 칠 거야 광야에서 말했어요? 아무리 성경 읽어봐야 그런 말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그 말 안 했어요. 하나님 머릿속만 있었던 거지. 근데 모세는 그냥 순진하게 그냥 가서 데리고 나왔더니 40년 동안 도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도 뭐 알았겠어요? 몰라요? 그냥 고생길을 권한 거야.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가 뭔지를 모르죠. 모세는 그 살해의 위협을 다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 그 이유를 말했나요? 내가 40년만 기다려 모세야 그랬나요? 그래도 말 안 해요. 그냥 모세는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야 그냥 그 지팡이 들고 홍해 내밀어라 내밀었고 모세야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구나 손 들고 기도해라 기도했고 이거야 그냥 하라는 대로 한 거지. 모세는 궁금하지도 않아요. 자기 미래가 인생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모세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너무 궁금증이 많아. 너무 궁금한 게 많아. 왜 그래요 하나님?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장담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말 안 해요 하나님은. 제가 산 증인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말 안 하더라고.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세요? 모세가 한 것처럼 그냥 가라면 가고 손 내밀라면 손 내밀고 그게 진짜 순종이에요 여러분. 왜냐?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걸 믿는 게 그 믿음의 베이스가 쫙 있을 때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즉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이 없는 데는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 질문이 많아요. 믿음이 없는 자는 원망이 많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원하는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자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라고 믿고 그 자리에서 인내하며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순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워는 가장 모든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대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질문하지 말고 그냥 되어지는 환경 가운데 아멘 아멘 하며 순종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서 말씀해요.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0절. 요한복음 5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여기서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순종은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여기가 첫 번째예요. 뭐냐, 주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본인이 예수님이잖아요. 본인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뭐라고 말해요? 듣는 대로 심판한다. 아버지께 듣는 대로 내가 심판한다. 순종은 뭐냐? 순종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사람이 순종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들어야 된다.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없는 자는 순종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는 자는 순종을 할래야 할 수가 없다고요. 가장 중요한 게 그러므로 뭐냐? 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외에는 순종이 일이 없어요. 듣는 말씀. 여러분 예배 때 가장 중요한 게 그게 뭔지 아세요? 찬양도 좋죠. 기도도 좋죠. 다 좋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말씀 시간이에요. 목사님이 묵상하여 목사님이 계시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는 것,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어요. 그래서 말씀 시간이 예배가 가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시간에 지겨워하지 말고, 난 지겹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겨워하지 말고 말씀 시간에 집중하며 하나하나 목사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깨닫고 진리를 알고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도 매일같이 해야 되고 말씀도 매일같이 읽어야 되고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은 들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게 있어요. 그 말씀 보면 두 번째 나라가 이기는 말이 있어요.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이 말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고 한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순종은 뭐냐? 내가 아무리 자아가 강해도, 내가 아무리 수준이 높아도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뭐냐?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뭐냐?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좋은 마음으로 수용하는 거야. 수용. 순종은 수용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렸는데 거부하는 일을 한다.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순종은 뭐냐? 수용이에요. 수용. 하나님 말씀을 잘 수용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 이게 좋은 맛이에요. 수용이 뭘까요? 수용은 의의를 제공하는, 이의를 이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스포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에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진짜 그건 아니에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 나를 인도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선하시니까. 하나님을 신실하시니까. 이걸 못 믿는 자는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걸 수용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자체가 수용할 줄 아는 분이었어요. 자, 성경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보세요. 주님 자체가 순종의 어린 양이에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 이사야 53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수영은 이의를 걸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 수영은 뭐냐? 하나님께 귀를 열고 내 입을 닫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생활의 순종이에요.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귀를 활짝 열지만 내 입을 닫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자기가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괴로우면 더 크게 입을 엽니다.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만 닫으세요. 입을.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장미꽃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장미꽃이 있는데 불만이 하나 있어요. 내게 가시가 있는 게 불평이만. 왜냐하면 이 가시 때문에 새들이 날아오진 않고 나비가 날아오진 않고 벌이 날아오진 않다고 착각을 했어요,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 나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알았다고 제거해 줬어요. 너무 아름다워 이제.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십니까? 저 멀리서 흑염소 한 마리가 이 장미를 먹고자 달려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가시 때문에 못 오는 이 염소가 내가 가시가 없으니까 달려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다시 가시를 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당신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내게 가시 같은 것일 수 있어요. 아픔일 수도 있고 내가 볼 때 별 필요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신 분이며 크고 높으신 분이기에 다 필요한 것이기에 허락하신 것이다. 아멘. 이걸 받아들여라. 이게 수용의 믿음이에요. 이게 순종이요. 자, 또 하나. 아까 요한복음 본문 마지막 5장 30절 맨 마지막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아버님대로 하려 함으로 그 이유가 나와요. 그게 맨 마지막 이유가 뭐냐면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듣는 대로 한다. 그러시면서 나의 뜻대로 안 한다. 나를 보내신 이 뜻대로 한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이 뭐냐면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러므로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심판은 의롭다. 이해가 안 돼. 본인이 한 게 없다고 해놓고 마지막에 내 심판은 의롭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심판은 의롭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순종은 결과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 하나님은 선하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내가 되어지는 모든 것 가운데 순종했을 때 결과도 선하다라고 믿는 거다 이거예요. 내 심판은 의롭다. 이 말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말씀대로 따라가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도 선할 것이다. 이런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 믿는다면 다 받아들이란 말이야. 근데 그 믿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선하셔. 나를 사랑하셔. 그렇기 때문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나에게 유익이야. 이걸 믿는 사람만이 진정한 순종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다.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회복하시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경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34절과 3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하나님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실 줄을 알았다. 자, 베드로가 나 왜 불렀느냐 질문했어요. 근데 고넬료가 왜 불렀습니다라고 대답하자 간증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34절에 그 얘기를 다 들으면서 서서히 뭐가 오기 시작해.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하 당신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구나. 내가 환상 본 것, 당신이 기도할 때 말씀 드는 것, 그리고 내가 오게 된 것 다 종합적으로 해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구나. 그리고 각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으시는구나. 난 그걸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축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깨달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 환경 가운데 절대로 깨달음이 없어요. 원망만 나오지. 믿음이 있는 사람의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주는 축복은 깨달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과거에 되어졌던 모든 일이 그때는 모르잖아. 아무것도 모르잖아. 왜 그랬을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상황이 되면 될수록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에게 아하 그랬구나 라는 걸 깨달아져. 믿음은 아하야 아하. 아하 그렇구나. 여러분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현실 가운데 지금 혹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졌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고 확신이 된다면 조금 더 기도하며 나아가보세요. 그때 깨달음이 와요. 아하 이래서 그랬구나. 이 깨달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깨달음은 누구에게 오느냐. 하나님과 나를 비교할 때에 내 입장에서 자꾸 상황을 보면 깨달음은 없어요. 믿음은 내 상황을 내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은 내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즉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믿으며 나가는 게 믿음 아니에요? 그렇다면 깨달음이 오는 거야. 내 시선으로 보면 절대 깨달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보다 큰 분이에요. 보통 큰 분이 아니야. 나는 피조물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만들었잖아요.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시선으로 볼 때는 인간관계, 인간생활 내 시선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내 짧은 지식으로, 짧은 경험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겠어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가는데 홍해바다 앞에 딱 섰어요. 근데 홍해바다만 있으면 말도 안 해. 근데 뒤에는 분노한 바로가 군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잡아오라고. 거범을 죽여라. 이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들이 말병거를 타고 오는 거예요.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와요. 자, 앞으로 가자니 바다 때문에 갈 수가 없고 뒤로 돌아가자니 이미 예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렸고 어디로 갈까요? 그때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는 뭐가 있어요? 어디로 갈까요? 첫 번째, 항복합시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항복하고 돌아갑시다.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있을까요? 아, 바다가 생각보다 크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배를 만듭시다, 지금. 그럴 수 있죠.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은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수영으로 건너갑시다. 그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생각해봐요. 어떻게 할까요? 아, 앞에 공예가 있고 뒤가 애국군대 있고 옆으로 가면 됩니까? 옆으로 갈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인간의 생각은 그게 다야. 뭐 있어요? 근데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바다를 갈라버려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오병이의 사건 기억하십니까? 베스다 언덕에서 설교를 들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근데 해가 졌어. 배가 고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야, 먹을 걸 나눠줘라. 진짜 황당하면 이런 리더를 만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완전히 100원 주고 막 5,000원 남겨놓는 거 똑같은 거야, 이거. 군대 군참들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제자들이 황당하잖아요. 그때 빌립이 촉대를 매죠. 예수님, 그럴 수 없어요. 이건 불가능해.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5,000명 먹이려면, 이 떡값이 얼마인데, 빵값이 얼마인데요. 그리고, 지금 당장 가서 5,000명 먹을 빵, 그 만들어 놓은 빵집도 없어요. 인간의 방법은 그거야. 돈 생각하죠, 먼저. 사람 수 생각하죠. 이 그때 빵집 있나? 또 방법 있어요? 그 자리에 빵 만들어? 일일이? 다 밀가루면서 뭐 어떻게 할 거야? 그 예수님 방법은 뭐예요? 아, 기도하고? 나눠줘. 그 팀에 애기 그 빵과 나눠줘. 떨어지지가 않는 거야. 딱 계속 있는 거야. 이게 오병이어 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당신의 상상을 초월해요. 아멘.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고요. 이 깨달음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너무너무 크신 분이야! 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이다. 우리가 현실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그 다음에 이걸 깨달은 뒤에 하는 사역이 있어요. 자, 깁니다. 본문 36절부터 43절 끝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들에게 보내신 바 있을 곧 요한이 이스라엘을 방황하는 후에 갈릴리에 세우셨지 않고요 온 유대의 두루 전파될 것을 너희도 알고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으로도 다루셨으며 그가 누구든 알시며 전하는 것이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책임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의 사람 안에 다시 살리사 나타낸 시에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지금 모아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사랑의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천천자수로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믿고 적성한 사람을 가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깨닫자마자 베드로가 한 행동이 뭐냐면 말씀을 탁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36절부터 43절까지 구절구절 보지 않아도 전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던 요셉은 날 위해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구원하셨고 전도하셨고 병 고치셨고 이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저는 깨달았어요. 뭐냐면 베드로가 했던 사역은 뭐냐? 그냥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게 베드로의 가장 큰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둘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뭔지 정확히 나와 있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 전하게 하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는 우리의 사역은 뭔지 아세요? 직장 받는 게 진짜 우리의 사역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 증거할 때 3천명 5천명이 회개합니까? 그가 증거한 내용 보셨어요? 말씀 보세요. 그냥 예수님 얘기할 게 없어요. 예수님 전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진정한 사역은 예수님 전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 과연 누구신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합니다. 멋있는 신앙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게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가만 두 가지 얘기밖에 안 했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 이 얘기 딱 했잖아요. 근데 뒷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굉장히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잘하였도다. 이를 알게 하신 것은 네가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칭찬하시죠.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 고백한 신앙 고백이 맞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신앙 고백하면 이 신앙 고백을 가장 먼저 떠오르죠. 자, 왜 이 신앙 고백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냐?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한 것은 주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 당시에 딱 세 분이만 기름 부음 받았어요. 누구냐? 첫 번째가 누구냐? 첫 번째는 제사장. 제사장만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장이 1년에 대속죄일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끌고 와요. 양을 끌고 오면 그게 뭐냐면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이 양을 잡고 성막으로 들어가. 예전에 성경에 메이크할 때 제가 성막 가르쳐 드렸죠. 기억나요? 맨 처음에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가요? 한 번 더 해야 되겠구만. 번제단에서 물통에 손 닦고 번제단에서 양을 잡잖아요. 잡아요. 그때 피가 막 피를 따로 모으지 않습니까? 그때 하는 게 뭐냐면 제사장이 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이들의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내재가 동물에게 가고 동물은 피를 죽이는 거야. 그 죄를 씻음 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 그걸 태워서 하늘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에는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이 말이에요. 나의 죄를 씻음,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나를 구원시키는 자이십니다. 이 말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흐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더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들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맨 처음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리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는 것처럼 나에게 나를 위해 제사를 드리신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즉 그분이 당신의 몸을 어린 양의 역할을 하며 단번에 죽으심으로 나에게 구원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즉 당신은 그리스도시여. 이 말은 당신은 나를 위한 구원자이십니다. 당신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대상입니다. 이런 법이 열려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구원자다. 로마서 5장 1절도 보세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심으로써 그분과 내가 화평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또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 고백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위대한 고백인 거예요. 또 하나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가 기름 부음 받느냐? 왕이 기름 부음 받아요. 왕이 될 때 기름 부음 받아요. 다윗 왕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습니다. 아시죠? 왕이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왕은 뭡니까? 왕은 온 자기 나라를 통치하는 게 왕이에요. 예수님은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왕입니다. 왕은 예수님의 나라는 온 세상이야. 온 세상에 왕이 되어 주십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악한 왕이 있고 선한 왕이 등장을 하는데 악한 왕은 뭐 취급하지도 않으면 선한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위대하게 추앙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요 실수가 많아요. 첫 번째는 바세바 사건 기억하시죠?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바세바를 취하지 않습니까? 유부녀를. 이 사건이 첫 번째 있었고 또 다윗왕의 아들들이 권력 다툼에 장난이 아니었죠. 압살롬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지가 왕이 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형제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압살롬이. 그 권력 다툼이 또 심했단 말이에요. 그 왕 때. 그리고 그 다윗의 왕의 아들의 누구의 솔로몬. 솔로몬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반쪽을 내버렸어요. 선한 왕이었던 다윗 왕도 이런 실수가 있었다. 즉 인간이 아무리 선해도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신의 왕은 누구냐? 예수님이다. 나의 왕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신다. 통치하신다. 이 개념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완벽히 통치하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또 하나 맨 마지막으로 기름 부음 받자. 마지막으로 누가 기름 부음 받느냐?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선지자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구약 선지자 보면은 대부분 유명한 선지자가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 스가랴 뭐 이런 사람들 다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라는 말은 뭐냐?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선포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즉 예수님 자체가 선지자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다 라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하는 자뿐만이 아니라 본인 자체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생명의 영광이요 내 아버지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있다. 즉 당신의 말씀 자체입니다. 이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4장 32절도 보세요. 누가복음 4장 32절 누가복음 4장 32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으리라. 그들이 놀랐어요. 와 어린아이가 말씀을 증거하는 너무 놀라운 거야. 그 말씀에 예수님 증거하는 당연하지. 왜? 그분이 말씀인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위대한 거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뭘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막 손으로 막 만지고 막 기계 조이듯이 조이는 게 아니었어요. 말씀으로 해가 있어라 해가 생겨 바다에 있어라 바다가 생긴 거예요.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고칠 때 어떻게 고쳤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으로 살아났어요. 말씀으로. 병든 자가 어디서 어떻게 했어요? 네 믿음 너를 구원하였노라! 말씀으로 고쳤어요. 바다와 풍랑 잔잔하게 할 때 뭘로 했어요? 부탁했어요? 아니요, 명령했어요. 바다야 바다가 잠잠하라! 여러분 말씀이 왜 위대하냐면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고요, 말씀 자체에 기적이 있고요,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고, 말씀 자체에 사단을 배격할 수 있는 힘이 오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에는 당신은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나를 통치하신 분입니다. 나의 기적과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이 말이 여기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예수 외에는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말한 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개념과 인간의 개념은 전혀 다르다. 이걸 아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은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을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제일 높은 신이고, 그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두 번째, 그 성령은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냥 세 번째, 이렇게 이렇게 수직관계로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개념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나의 독생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로부터 나온 자라는 뜻이에요. 나로부터 나온 자라는 것은 다른 내 아들 이런 게 아니라 나와 동질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의미지. 하나님이 결혼했고 애들하고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왕이 뭐 그 신이 막 애 낳고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아니다 이거야. 인간과 결혼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개념이 절대로 아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똑같다고 하시지 왜 아들이라고 그러느냐 이거지. 그 이유가 또 있어요. 여기서 나온 기독교 교리가 뭐냐면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뭡니까? 몸은 하나인데 위격, 그러니까 하는 역할은 다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부는 하나님이요, 성자는 예수님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데 몸은 하나인데 세 분이 다르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못 믿겠습니다. 근데 영화는 잘 보되 영화는 성령 같은 거 같은 사람은 막 갑자기 한 몸이 막 두 몸 똑같은 사람을 막 복사하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것도 잘 믿대. 또 그럴 수 있다고. 성령은 신은 가능하잖아. 신이야, 신 하나님. 가능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시는 역할이 뭐가 다르냐면 성부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분입니다. 내가 이들을 구원하겠다는 계획을 하신 분입니다. 그 성자 하나님은 누구냐? 그 계획 가운데 당신이 직접 육신에 입고 내려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나 위에 돌아가심으로써 그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은 누구냐? 그 모든 사건을 성부, 성자 다 마무리하신 뒤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그 사건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의 사건이 적용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은 다르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역할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이 의미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난 아들이고, 이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이군요,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굉장히 위대한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것 되어주시고 그분만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현실에 그 어려운 걸 때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통치하는 왕이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인도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